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확이 났나 보네. 그렇군요. 아,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옛날에 대리템 세팅 해줬던 분인 것 같은데. 전 100이고요. 아, 아니, 맞나? 놀시비 마이스터리. 투악마작이 되어 있군요. 아, 이터널 세트. 아, 이터널 세트 좋죠. 올마이티링. 아, 올마이티링을 선택하셨고. 33%. 6에 64. 아, 전체적으로 쌍낸데 30% 위주의 에디 두줄 느낌이군요. 아, 22성 아케인 쉐이드 스태프. 놀시비 라선페어. 아, 도미네이터 펜턴트. 6에 40 가해 10짜리라는 것은, 아, 가위를 달았다는 것이겠죠. 21 4에 65 22성 마이스터 심볼 27% 도우줄. 아, 자기 3에 남았군요. 4에 남은 거지. 27%. 아, 요건 에디가 없네요. 올때 3인데. 5에 64. 10% 27%에. 아, 24%에 두 줄. 아. 크리크리 인트 118%. 아, 크리크리 인트 좋지. 30%에 74. 아, 기지작이군요. 어, 맞지요. 아닌가? 뭔가 하나는 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3에 5오르지 않나? 아, 맞네요. 아, 미안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박마마. 마마이트. 아, 이게 그 유명한 피어레스 프렐류드죠. 아, 이게 그 유명한 그 아이템이죠. 하나에 1,000만 원을 넘는다는 그 호가 오브 호가의 프렐류드 아닙니까? 그죠? 메이지 케이프 12, 12, 6에 4% 4%. 아, 그렇군요. 피어리스 프렐류드. 아, 그 아이템. 아, 푸펜마. 그렇군요. 치료 배치. 네네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때 저랑 만난 적 있지요? 맞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제가 그때 22성 메이지 숄더 사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21성 샀는데요. 아, 21성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22성 띄우고 한 다음에 아, 성공. 팔았습니까? 아,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아, LD의 난간이로군요. 맞습니다. 아휴. 어떡합니까? 뭐를 돌려야 될까요? 반지는 살 생각 없습니까, 혹시? 반지 바꾸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지로요? 스칼렐링이요. 그 매물이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아, 스칼렐링이 필요할 시즌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루나 섭에서 있는 거는 다른 서버로 빠져나갔네. 아, 없어요, 아예. 끼고 있는 네, 사람은 있긴 있겠죠. 몇 명만 끼고, 그래서 플레르드도 좀 오래 걸렸어요, 구하기. 스칼렐링이 딱 필요할 시즌인 것 같은데 말이지요. 아, 그때
스칼렐링이 진짜 없어가지고. 아, 무르무르링도 생각을, 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없더라고요. 아, 구미호링하고요. 네네. 아, 제가 원하는 템셋 바로 딱 이런 템셋인데 그게 오만이었군요. 아. 맞습니다. 아, 그럼 에디를 돌려야 될까요? 아, 뭐 생각의 여유는 있죠. 어떤 거냐.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추억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걸 아예 좀 찾아보는 건 어떨지, 아예 돼 있는 걸로. 근데 영환불이 돌리기 좀... 아니요, 아니요. 사는 거요, 사는 거. 아, 사는 걸로요? 아, 네. 망토 84초, 5회 40초 좀 아쉽지 않겠습니까? 망토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오히려 저는 좀 깔끔한 거 좀 사고 싶어가지고 윗잔 막 30%의 추억 그래도 100급 이상 최소한 120, 130 정도 됐으면 좋겠지만은 그런 게 좀 깔끔한 템을 저도 좀 찾아서 맞추려고 하고 있거든요. 영환부를 돌리는 거는 비추천이신가요? 아, 네, 그건 안 되죠. 네네. 망함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장갑을 제가 띄웠거든요. 한번 맛을 본자. 아, 그렇죠. 숄더는 아. 자기 잘 안 돼 있나 보네요. 아, 숄더 저거 아크 이노 하려고 보니까 제가 모르고 가이지를 했더라. 아, 그럼 가이를 없애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아, 방법의 여지가 뭐 깔끔하게 템을 만드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30%의 레전드 줄. 아, AD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 귀걸이 같은 것도 돌려야 되네. 아, 에디셔널이요? 네네. 아, 자기가 원하는 옵션이 이게 아니라면 바꿔야겠지요. 이거 오션 글로리 이어링이 좀 더 높게 올라가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긴 하죠. 오히려 뭐 이런 걸 팔고 오션 글로리 이어링을 또 찾아보는 방법도 있긴 하겠죠. 네, 오션 글로잉도 매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마이링 한 거. 아, 딱 제가 생각했던 템 세팅이로군요. 아. 아, 근데 에디가 깔끔하지 않은. 마이스터 이터널링. 이터널링 안 쓰는 게 에디 때문이잖아, 그죠? 그쵸. 플러스 2, 플러스 2를 띄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방법이 저거 하나 있긴 하지. 던전 주인분이 띄우려고 하다가. 아, 플러스 2, 플러스 1이요? 네, 아. 못 띄운 걸로 잘 알고 있어요. 아. 아시다시피, 그, 템 세팅할 때, 제가 교부템 필요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블링도 안 산 건데, 하다 보니까, 파플마를 샀네요. 아, 저도 파플마에 좀 투자하려고 저도 생각 중이거든요. 그 인벤에 파플마 한번 더 보세요. 하나 더 있는데. 아, 하나 더 있습니까? 네. 배지는 왜 안 버리고 갖고 있는 겁니까? 추억 발이. 아니, 이거 다시 버려도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거요? 훈장이.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몰랐습니다. 100원 주면 다시 줘요. 여기 훈장키가 있거든요. 몰랐습니다. 채팅 옆에 100원 주면 발급해 주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아, 27% 파플마가 있긴 하군요. 이게 투항마 작되어 있네. 12에서 15까지 6번 터졌어요. 근데 이거 왜 만들고 있는 겁니까? 아, 그거 전에 끼던 거예요. 아, 교환 불가로군요. 아, 차라리 레전이었으면은 맥이라도 써먹었을 텐데 말이지요. 맞습니다. 아, 그러면 에디를 돌리는 건가요? 사는 방법은 선택 없습니까? 아, 근데 솔직히 매물이 없어가지고.
추후비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망토랑 신발이야? 네네. 아, 상의도 솔직히 좀 아쉬울 것 같은데. 상의요? 네. 아, 제가 저 에디큐브 돌리다가 만 거거든요. 네네. 원치님한테 카톡 와가지고. 아, 돌리다 말았습니까? 네. 아, 이제 제 차례입니까? 큐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오랜만에 한번 해보실래요? 아,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 말씀, 아, 한번 지금 띄워, 아, 잠깐만요. 홈페이지에서 되겠죠? 아, 가능하지요, 가능하지요. 아, 아, 에디큐브라, 오래간만에. 아. 잠시만요. 엠볼은 바꿀 생각 없으십니까? 아, 저거 엠볼이 진짜 안 떠요. 아, 실패하였습니까? 레전이 안, 레전을 안 가요. 그래서, 아, 좀 아닌 것 같아서. 마이스터링은 매물 없나요? 아, 그 세 줄 매물 있었는데. 네네. 못 샀어요. 글자님이 사갔어요. 아, 아, 그렇군요. 네. 아, 아, 늦었군요. 아, 왜 바로 안 샀습니까? 제 잘못이죠. 한 셋이 얼마죠? 한 셋이 19,800원이에요. 에디? 아, 근데 에디 돌릴만한 게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상의는 돌릴만 하지 않아요? 깔 거면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 5에 56주. 만족합니까? 네. 아, 그래요? 27% 만족합니까? 근데 제가 수업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어요. 아, 이게 처음에는 낮다고 치지만 누적되면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엑셀 뭐 인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돌려보니까 돌리다가 네. 마라벨도 원래 안 꼈는데 네네. 30 오르니까 한 인트가 한 200? 250 오르더라고요. 아, 30에 250씩 오릅니까? 네, 그래서 아, 바로 사긴 샀는데. 아, 그럼 말 그대로 더니치로 뭐 좀만 추업 좋아도 막 200, 300씩 막 오르겠군요. 그렇죠. 아, 또 이제 에디도 정형화 안 돼 있어서 에디도 맞춰주면 더 많이 오를 거 아닙니까? 원래 에디가 인트 한 줄에 마력 한 줄이었는데 저거 먼치님이 사주신 거예요. 그 대리팀 텐스팅할 어떤 거요? 상이요. 아, 상의를 샀는데 제가 AD를 없는 걸 샀습니까? 아, 그때 두 줄이었죠. 아, 지금 그냥... 망해갖고 이렇게 된 거군요. 네, 망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상의만 일단 돌려서 쓰고. 아, 상의 쓰려고요, 이거? AD도 돌리지 말아요? 아, 뭐 옵션이라도 그냥 뛰어서 판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지요. 잘 안 사가지 않겠습니까? 에디가 없으면은. 네, 상의가 어차피 이득 받거든요. 22성 6억인가? 7억밖에 안 들었어요. 다른 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 어떻게 아셨죠? 메이플의 법칙이지. 역시 고수. 얼마 정도 해야 되나? 아, 원하시는 만큼 하시지요. 네네. 제가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한 셋에 얼마죠? 19,800원이요. 아, 아, 19,800원 아닌가요? 그건 블랙큐브 아니에요? 2만원 넘나? 아, 블랙큐브가 19,800원인데? 아, 18,900원이요. 그거밖에 안 해요? 네, 그거밖에라니요. 18,900원인데 하나에 1,890원 아닙니까? 아, 에이드 큐브. 솔직히 모자도 돌릴만 하지 않아요? 모자 괜찮죠, 네네. 그럼 옷을 띄우고 모자를 돌릴까요?
아, 애들이 참 건들 게다 애매하군요. 다두 줄씩 되어 있는데 유니크도 애매할 것 그렇죠. 같고. 아, 올마이트링. 아, 스카니아에도 올마이트링 힘 36%짜리가 있거든요. 여기도 있던데요? 아, 그래요? 여긴 얼마 올려도 했습니까? 200억 넘었던 걸로 기억하네. 아, 200. 아, 여기 로성도 되어 있네요. 아. 너무 비싸요. 아, 저도 로성을 굳이 달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었는데. 아, 실질적으로 스탯 16밖에 안 올라가는군요. 그렇죠. 과연 잠시만요. 좋은가 안 좋은가. 참 고민이 되는군요. 아, 36%. 어, 이거 좋다. 234, 234, 234, 254, 마치님 255, 가시죠. 255. 아, 이런 거 깔끔하군요. 아, 잠시만요. 템 감상 좀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뭐 하시겠다고요? 상의를 일단 하고 인트 두 줄이 뜨면 멈추고 보자.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딱 5개 살 돈이군요. 네, 일단 제발. 어, 뭐 상의를 먼저 돌려서 네. 하면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인체 로브. 상위 두줄 띄우면 되는 겁니까? 네. 인트 10, 10은 안 되는 거 맞지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제발 레저. 아, 너무 비싼 거 같습니다. 에디셔널 피고. 메이플은 시작하면 안 됐어. 아, 이 늦었습니다. 아, 안 됩니까? 왜요? 헤이븐 안 가집니까? 아, 그 헤이븐을 가보고 싶었는데. 탭이 있습니다. 아, 받아와야 되는군요. 날짜가 지나가지고. 아, 그러네요. 아, 여기 받는 사람이 맞나 봅니다. 아, 역시 에디큐브 참 무서운 아이템이군. 그래서 에디는 되어 있는 걸 사야 된다고. 아, 너무 안 돼요. 아, 근데 유니크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해보실 거 아닙니까? 유니크는 잘 올라가요. 아, 그리고 그쵸. 유니크에서 사사가 더잘 뜨는 것 같아요. 아, 일단 유니크가 맞습니다. 아직 버퍼링인데. 아, 두줄 나왔습니다. 벌써 나왔어요? 사사 나왔습니다. 사사. 지금 저 유니크 같고요. 아, 네네. 아, 많이 늦은군요. 아, 땄습니다. 아, 사사. 사사. 일단 모자 할까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모자 풀게요, 제가. 아, 안 풀어져 있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모자. 몇세 4, 남았어요? 19개 남았으니까 한 세선 더살수 있죠.
아, 근데 6만은 도저히 안 되겠죠? 뭐라고요? 6만이요. 6만이 뭡니까? 주스탯 6만. 아, 이템에서요? 에디만 돌려갖고는 안 되겠죠? 플러스에. 원래 며칠이었죠, 에디션? 방, 하기 전에? 아마 5만 2천 얼마지 않았나요? 5만 지금 매용 한번 써보시겠어요? 아니요, 이거 하기 전에요. 제가 매용 쓰고 한거 기억하거든요. 아, 몇입니까? 매용 그래가지고 쓰고. 54,100이요. 아우, 607 됐습니다. 그러면 8%, 8%에 8%에 500 올랐군요. 그러면은, 한80% 올리면 되겠군요. 아, 근데 실질적으로는 더 줄어들긴 하겠죠. 겹침이 되면은. 어떡합니까? 그렇습니다. 제적 소개해 주세요. 아, 80%? 80%. 아, 80%를 어떻게 옮깁니까? 눈물 납니다. 80%. 80%. 가능하시겠습니까? 80%. 아, 진짜 5만까지는 쉬운 것 같은데, 네네. 5만부터 피부에 딱 와닿더라고요. 아, 추업에서 많이 땡겼어야 되는데. 네, 추억. 그렇죠. 아, 나오긴 했는데 반대로 나왔습니다. 원래 2호였죠. 네. 아, 5위로 나왔군요. 아. 레전드는 안 가겠죠. 아유, 마음을 비운다면 갈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비워봅니다. 어, 다쓴거 같은데요, 이제? 5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레전 아, 갑니다. 나왔습니다. 442 나왔습니다. 442. 아, 진짜요? 네네. 442. 아, 이제 몇입니까? 저 아직, 우와. 아, 271 올랐습니다. 쉬운데요? 5477을 됐습니다. 54771. 아, 다음 거를 300만 올리면 깔끔하게 5.5인데. 54771. 어떤 거 추천하십니까? 아, 굳이 돌려야 된다면 장갑이 좋긴 한데. 왜 좋은지는 아시죠? 어떤 거요? 장갑이요, 장갑. 대신에 인턴 떨어질 겁니다. 장갑이 크뎀이 나오지 않습니까? 크뎀. 데미지는 더 세지는 거죠. 그렇긴 하죠. 그 다음에 돌릴 수 있는 게. 근데 그래도 다 어떻게 보면 두 줄씩은 나와 있어가지고. 이제 한번 선택의 늪이겠군요. 어, 저라면 계속 하실 거라면은 엠블렘 하는 게좀 어떤지. 진짜 엠블렘 얼마 돌렸는지 들으시면 놀라실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예요. 레전드 안 걸려요. 아, 근데 보공이 너무 없긴 하네요, 템이. 아, 그것도 몰랐는데. 보금을 띄워야 돼요. 뭐라고요? 보금을 띄워야 돼요. 보마마. 아, 아, 보보마. 네, 보보마죠. 유니언도 올려서 어떻게든 보공을 땡겨오긴 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크악이 낮은가 봅니다. 어빌에 과학이 없어요. 아니, 원래 썬콜 아니었습니까? 아, 썬콜이 네네. 한국 먹고 나서 아, 자전을 했군요. 네, 많이 별론 것 같아서.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솔직히 다른 거 유니크에서 돌릴 바에 전 엠블럼 했을 것 같은데요. 엠블렘이요. 아예. 아, 근데 제 엠블렘 진짜 안될것 같아요. 엠블렘 결국에 하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6%면은 잠시만요. 6%면은 수공 한 150만 원 올라갈 텐데. 엠블렘.
인턴 떨어지겠군요. 네. 아, 그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것부터 하기에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생각 좀 해보고. 네네. 아, 근데 오늘 좀 약간 삐린 것 같긴 한데. 아, 저는 원하시던 대로 하십시오. 네네. 아, 자석패드는 안 사십니까? 그냥 제가 텔포로해서 먹으려고요. 아, 사기 좀 부담되는 건데. 부담스러워요. 푸펜마자 그래 나가지고. 네. 아, 보스만 할 때만 바꾸면 상관없는데. 하긴 뭐 한 마리만 이게... 사놓고 해도 나쁘지 않죠. 네, 한 마리만. 네. 좀 사냥하는 건 물이 없으니까는. 본전 뽑으려면 장난 아닐 것 같아서. 이게 사냥 효율도 올라가니까요. 아, 그렇게. 아, 네. 그만큼 안 주워도 되니까요. 아, 나가보면 아... 되겠습니까? 아, 뭐지? 네이버 사다리 끊는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사다리를 타드려달라고요. 네. 뭘로 타드릴까요? 한단. 아, 한단 한다고. 사다리 네. 타기. 아, 한단 한다로. 네네네. 알겠습니다. 전 1번이요. 어? 잠시만요, 멈췄습니다. 네. 어, 저를 멈추게 만들라는 이거 작전 아닙니까? 아, 지금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네. 어, 근데 모자에 사사이가 뜰 줄. 어, 근데 39거 뜨면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가요? 윗점이. 윗점이요? 네네. 30%로요? 39거 뜨면 바꾸고 싶은 생각 없습니까? 하, 엄청 많죠. 근데. 네. 안 뜨니까. 아, 무조건 방문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역시 뜨는 게 쉽지가 않지. 원래 저거 무기 방문 있었잖아요. 네네. 저, 템 세팅 할 때. 네네. 네. 그거 해가지고. 어, 저 왜 안 바뀝니까? 이거 아예 멈춰버렸군요. 좀 기다리면 되나요? 안 될라나? 제가 돌릴까요? 아, 저 멈췄습니다. 중략하여. 아, 메이플이 멈추셨다고요? 아, 아닙니다. 메이플 됩니다. 메이플 됩니다. 아. 녹화 종료를 누를 수가 없군요, 이제부터도. 아. 제가 누를게요. 아, 그, 사드리 타기. 2번 하실 거예요? 1번 하실 거예요? 아, 원하시는 걸로 하셔야죠. 네. 2번 하겠습니다. 아, 한다입니다. 아, 도전하시는 겁니까, 이거를? 아,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죠? 아, 뭐, 한다고 하면은 하는 것이고, 안 한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아, 흐름인 것 같긴 한데. 가시죠. 아, 엠블렘 도전하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개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네. 돌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 네 개요? 한 세트 더 살 수 있죠. 아, 네, 일단 그거 네,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맵포 해가지고 한 세 살까요? 네네.
10,000원짜리. 충전하셨습니까? 여보세요? 아, 지금 하는 중이에요. 아, 이미 됐군요. 사도 되겠습니까? 네, 잠시만요. 아, 일단 그거 하고 또 할까요? 아, 네네네. 그 강을 건너지 말라 그랬는데 그 강을 건너셨군요 이제. 말을 이슈로 뜨면 됩니다. 아, 레전드 가야 되는데. 유니크 구용료 괜찮습니까? 아, 그것도 오케이죠. 이거 얼마 먹었습니까? 큰 거 두 참 안 갔습니다. 아, 큰 거 두 장 들었습니까? 네. 보조무기보다 많이 들었습니까? 아, 보조무기 저거 산 거예요. 아, 그거보다 많이 들었습니까? 아, 그거 아, 레전드 진짜 안 맞네. 저 망한 겁니까? 아, 아쉽습니다. 옵션을 띄우면 레전드를 간다 그랬는데 말이지요. 어떤 옵션이요? 아, 이게 저는 기억이 나는군요. 유니크에서 두 줄 띄우려다가 레전드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저 마력 15% 세 번 봤어요. 아, 세 번 봤습니까? 네네. 아, 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얘기지요. 절대 안 가더라고요. 와, 진짜 많이. 아, 다 갔습니다. 와. 한 세 살 수 있습니까? 네, 잠시만요. 매포 있습니다, 여기. 아, 네네. 주스테 놀랐습니다. 55,264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제 멈춘 저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녹화하셨던가요? 아, 녹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원하시는 장소 있으십니까? 아무 때나 해주세요. 아, 아무 때나 하면 되겠습니까? 저번에 박마마 뛰었던 데가 헤네시스였나요? 어? 6개 샀는데? 박마마 뛰었던데요? 네. 그 앰블. 어? 여섯 셋을 산 것 같은데 다섯 셋을 샀네. 아, 여기 있구나. 헤네시스를 한번 가봅시다.
그 기억이 전 아직도 있고, 헤드헤티스의 공 30번 받았던 기억이 났거든. 됐다, 돌아왔다. 딱요 자리였던 것 같군요.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공 30퍼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또 어떻게 다니실지 궁금하거든요. 와, 바로 30퍼는. 레전이라 참 무서운 놈이군. 진짜 안 간다. 몇개 돌렸죠 여태까지? 한 100개 정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다 돌리면 100개 되나요? 100개 넘는 거죠. 그렇죠. 확률 0.5% 아닙니까? 제발 한 번만. 지금 이 정도면 레전드 갈 때 됐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4개 남았습니다. 제발.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4개 남았습니다. 망했습니다. 마력 15%는 전 못 봤군요. 안 나왔습니다. 갔습니다. 나중에 해야죠. 몇 개 돌렸습니까? 220개 돌렸군요. 그거 0.5%면은 200개 돌리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맞나요? 저거 한 1000개는 먹었을걸요? 이제 나가면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스펙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 스칼렐링 한번 찾아보시지요. 진짜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고맙습니다. 네.